최근 나 혼자 산다에 나온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죠. 하지만 박지현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서 어머니에 대한 정보조차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 충격적인 폭로글이 올라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재 활기찬 에너지로 사랑받고 있는 박지현도 데뷔 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박지현은 KBS 음악 예능 프로그램 노래가 좋아에 출연해 목포행 완행 열차를 불러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의 곡을 선택했는데 특히 남자에게는 부르기 힘든 목포행 완행 열차를 택해 원곡자인 장윤정도 크게 놀랐다고 해요. 데뷔 전에 박지현은 실수 없이 차분하게 노래를 소화했고 현재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강력한 보컬을 이미 그때부터 선보였어요. 박지현의 노래를 듣는 동안 장윤정은 제스처를 취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가사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대가 마음에 들 때 나타나는 행동으로 박지현의 목포행 완행 열차가 더욱 주목받고 기대되는 신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미스터 트로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박지현은 현재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꽃미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트로트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현재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안타까운 과거가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셨으나 2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항상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모아둔 돈으로 한국에서 PC방을 시작했지만 열정은 있었어도 부모님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 가정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권투장의 링보다 작은 단칸방이었고 네 식구가 함께 지내야 했어요. 그 방은 PC방 옆에 있는 창고처럼 작아서 손님들과 분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합판 하나로 가려놓고 살았지만 공간이 제대로 나뉘지 않아 담배 냄새가 집 안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때 방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가게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남자 소변기와 좌변기, 세면대 하나만 있는 공간이었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는 매우 추워서 머리를 감기가 어려워 결국 삭발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착한 아이도 방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지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박지현은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력이 1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PC방이 이전과는 다르고 업종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목포 앞에 대교 근처에 두 평짜리 가게를 열어 생선을 손질하고 판매했죠. 그 시절 박지현의 여린 두 손은 비늘과 가시에 찔려 엉망이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온라인 주문 판매를 시작할 때도 하루에 주문이 5개만 들어와도 어머니와 함께 기뻐했다고 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생선 손질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중학교 시절 박지현은 원더걸스와 2PM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JYP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노래는 취미로만 하라며 반대하셨고 결국 그 꿈은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선 비린내를 참아가며 생선 가시가 손에 박혀도 아픈 내색 없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세상에 못난 사람은 많지만 우리 아들은 잘난 사람임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후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도우며 다시 가수의 꿈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183cm의 큰 키와 작은 얼굴로 훌륭한 비율을 자랑하며 복싱으로 단련된 어깨와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를 살짝 내미는 습관과 코를 찡긋거리며 웃는 특유의 표정 덕분에 팬들뿐만 아니라 선배 가수들까지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그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죠.
생선의 비린내와 가시가 손에 박히는 고통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미스터 트롯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장윤정은 후배 가수, 특히 자신의 소속사 가수들을 방송에 자주 출연시켜 그들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선배 가수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당시 신인이었던 박지현이 동료 가수들과 함께 트로트 베테랑 김연자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으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박지현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만큼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5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박지현이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하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소속사에 속한 선배 장윤정의 도움으로 화려한 데뷔 무대를 가진 박지현은 결국 최종 2위를 차지하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장윤정이 그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죠. 특히 오라트를 너무 빨리 받은 점과 장윤정이 같은 소속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하며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윤정의 후배인 박지현이 대학부에 출전하면서 직업을 수산업 종사자라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방송에서 그가 장윤정과 같은 토니손지에 관한 소속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심사를 받은 것은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윤정의 후배인 곽영관은 신인 가수들로 구성된 샛별부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속사는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 후배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박지현은 자신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라는 이유로 밀어주려 노력한다고 해도 실력이 없었다면 이처럼 큰 인기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윤정의 선후배 가수들도 많았고 그들 모두 그녀와 친분이 있었지만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지현이 소속사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가수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박지현 지책은 늦어오니 아질릭 연란의 덩근덩이나로 준우승을 차지한 후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박지현은 고향인 목포에서 목포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만약 목포의 딸이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라면 목포의 아들은 박지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케미를 선보였으며 지난번에는 2년간 살았던 집을 공개했고 이번에는 목포에서 힐링을 즐겼습니다. 모처럼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 목포를 찾은 박지현은 서울에 있을 때와 달리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목포 택시기사와 반갑게 대화를 나누며 옛 직장인 수산물 공장을 찾아 가족과도 오랜만에 재회했죠. 또한 목포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박지현의 인기는 마트와 거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목포 시민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순식간에 팬미팅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박지현은 목포에 오면 제가 최고죠. 정말 인기 많아요. 라며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리고 목포 거리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목포 토박이로서 목포를 사랑하는 박지현은 지역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갔고 팬들도 그의 감동받아 지역에 기부를 계속했어요. 정말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박지현은 아버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아들과 만나서 졸라 써나는 즐거워 시워하며 웃음을 멈추지 않으셨고 박지현과 함께 화단을 만들기 위해 영웅의 에마인 포크레인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화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했던 경험과 군 복무 시절, 기관사로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공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뽐내어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스승 아버지와 제자 박지현이 함께 만들어낸 화단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약간의 허술함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귀엽다는 반응도 많았죠. 박지현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사랑과 음악에 대한 열정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박지현이 항상 밝은 에너지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만큼 그녀가 더욱 큰 가수로 성장하여 많은 팬들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